뭐 대진 해수욕장 올몰 페스티벌 같네요. 오늘 기분이 엄청 좋아요. 뭐 또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이번에는 초대 가수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을 모셨냐면 우리 집에 전속 가수네 우리 나용이 우리 가수님이 또 나와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음악 또 좋은 음색으로 청량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마음을 또 달래주는 시간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용이 누나 준비됐죠? 네. 마이크 잡혔어? 마이크? 네, 마이크. 너 마이크 또 집어넣어버렸지? 다 알아 임마 내가 너 니 성 니 모를 줄 아냐. 정우성! 시간도 남는데 이거 잠깐만 올라와라. 아니, 쳐다보고 있어. 다 보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보여. 아 참네. 계속 쳐다보고 있어. 너 웃어 임마 그래도. 예. 네. 한 번만 웃어줘라. 알았어. 잠깐만 그러고 있어. 용이 누나 올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 알았지? 잠깐만 있으면 한 3초만 그러고 있어. 내가 됐다 할 때까지만 웃어 웃어. 이쪽도 봐주는데 이쪽은 좀 쑥스러운 거니까. 자 용이 누나 준비됐지 내려가 이제 우리 정우성. 예. 자 이번에는 우리 가수 우리 나용이 예, 양이 아니구나. 이분도 예 우리는 왜 양이 하나도 없냐? 양으로 해주죠. 양으로 해줄까? 네, 알았어요. 우리 나용이 양이 예,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겁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 분반님하고 9월이 분반님 잘 아시죠? 저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단장님. 잘 아시죠? 아우 너무 기대요. 그쵸? 젊음이 참 좋긴 좋아요. 새로운 거 막 도전도 막 하고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죠? 근데 우리 제 나이에는 도전하기에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아니에요.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이 먹고 주름살 생기고 이러니까 근데 이런 말 하면 앞에 엄마들한테 제가 두드러 맞겠죠? 그럼 요 말은 패스. 저도 인사드릴게요. 작은 거인 예술단의 가수 나용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맛있게 밥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오늘은 막둥이 안 데리고 왔네요. 막둥이 시어머니한테 띄워놓고 애들 다 맡겨놨어요. 아, 애들 다 맡겨놓고 오셨어. 아, 오늘은 프리하게 오셨네. 잘하셨어요. 어머, 언니는 뭐, 뭔 노래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달빛님이 노래 좋아하시던데 제가 첫 곡으로 고삐 보내드릴게요. 좋아하시죠? 그 노래 부를 때 달빛님 항상 좋아하셨어. 어, 새로운 감독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고삐 준비됐으면 갈게요. 우리 단골 엄마 오늘 일찍 출근하셨네. 그래요 일찍 자 오셨어요. 준비됐으면 갈게요. 아직 조금 멀었나봐요. 저걸 찍을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매번 성격이 급해서 됐대요. 차렷 경례. 아침에 해를 인도 공장을 나
허허 이러잖아요. 그쵸? 이쪽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많으시네요. 놀러 오셨나봐요. 예. 네. 거기 파란 티 입으신 삼촌을 놀러 오셨어요. 이 동네 사세요? 삼촌. 놀러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구미. 여기가 보니까 구미에서 참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방그리품바님, 저희가 선풍기 좀 내려주실래요? 네. 구미에서도 많이 오시, 구미가 가까워요?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오, 근데 보면은 구미에서 왔어요. 구미에서 왔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줄 알았어요. 멋이구나. 혼자 오셨어요, 근데? 딸내미하고? 사모님은? 아, 사모님은 물에 놀러 가셨어요? 아, 텐트에 계시고. 아, 피서 오셨구나. 잘 오셨어요. 대진 좋죠? 물도 깨끗하고. 그래. 이렇게 각설이도 있고. 그죠? 아, 대진이 참 좋아. 그러면 두 번째로는 또 신나게 찔레꽃으로 한번 가볼까요? 응? 찔레꽃? 찔레꽃 주세요, 엄마. 네, 찔레꽃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엄마는 딱 제자리 잡으셨네. 아, 박수 까시고. 자, 찔레꽃 됐으면 갈게요. 신청을 하시네.
어머 여기 와서 그 보릿고기를 제가 처음 불러봐요. 진짜. 진짜.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 멋지럽다 한다고. 보릿고기. 차에서 이렇게 현장 보고. 아 닉네임 보리님이세요? 아 이렇게 이제 또 방송에 나가는군요. 닉네임. 보리님이 신청하신 보릿고개 준비됐으면 나갑니다. 촬영 경례. 맨발에 연주를 해주셨어요. 어우 잘하시죠? 어 저도 저거 유튜브로만 뵀는데 처음 뵀거든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엄청 고생. 아 이거만 엄마 치고 고생 많았어요.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여기 저기 팔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어, 착각. 아, 그래요? 거칠질 않고? 하도 많이 긁어서? 어, 진짜 아이디어 주세요. 말레판 전다. 이야, 참. 그 다 만드셨나봐, 이거 채도. 아, 책임져 가라게, 빨래판. 아, 밥땡소 가면 파는? 이야. 어, 밥땡소에 가면 판대요, 저.
아, 괜찮아요? 부산 진구. 아, 부산 진구. 1호점, 다이소 1호점. 1호점에 가시면 다이소가 있는데, 그 다이소에 가면 저 빨래판 튀김 젓가락과 그 저 빨래판 장단에 저 악기가 판매를 한답니다, 여러분. 예. 부산 진구 1호점으로 가세요. 꼭 1호점 다이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네. 어, 근데 이쪽은 한진화사하고 너무 빵크빵 웃었는데, 이쪽에는 어디 뭐 장례식장 다녀오셨어요?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표정들이? 안 재밌으시다. 즐겁지 않으세요? 즐겁죠? 그러면 좀 웃어주세요. 아, 여기 엄마들 처음 오셨죠? 그쵸? 요 뒤에 엄마들 처음 오신 분들 같아. 어, 매번 오신 분들은 저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빵크 웃으시잖아. 근데 처음 오신 엄마들은 쑥스러우셔서 웃음을 잘 안 웃더라고. 그래도 박수 쳐주시고 웃어주세요. 네. 그래야 제가 또 신으로 열심히 불러드려요. 아셨죠? 네. 아셨죠? 네. 그럼 또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뭐가 있을까나? 어, 그래요. 그럼 저 우러러 열풍하고 메들리로 주세요. 괜찮네? 이런 노래 좋아하시죠? 우리 처음 오는 엄마들. 네. 응. 처음 오는 엄마들. 우러러 열풍. 어, 저희는 뒤에는 맥주 시키고 난리가 났다. 저기 갯날인가봐요, 저 뒤쪽에. 아버지하고 엄마들. 우러러 열풍과 메들리로 신나게 갈게요. 준비됐으면 주세요. 차렷!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죠, 우리 엄마들? 재밌죠? 네? 신나죠? 그쵸? 이렇게 해수욕장 밤에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요? 그죠? 참 신날 것 같아. 내가 앞에 앉아서 봐도 참 신날 것 같아. 그쵸? 제가 또 이제 또 안동역, 미운 사랑 이런 노래 내가 다 불러드릴게요, 엄마. 엄마 이런 노래 좋아하시죠? 그쵸? 불러주기 전에 우리 엿먹고 할까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이 시대잖아, 그죠? 우리 엿먹고 할까요? 그래요. 그죠? 당 보충하고 가요, 우리. 박수 치는 것도 당이 많이 떨어진대요. 역시 한 가게는 10,000원, 두 가게는 5,000원. 누룽지는 한 봉지 5,000원, 두 봉지 10,000원. 그래요. 누룽지는 국내 쌀로 만든, 우리나라 쌀로 만든 누룽지예요. 아주 맛있고, 여섯, 하나 사면 10,000원이에요. 두 개 사면 5,000원. 아셨죠? 근데 이렇게, 근데 눈치 없이 하나 사시는 분 있더라고. 두 개 사시는 게 유리하셔요. 자, 제가 안동역에서라는 노래 부르는 동안.
미운 사람은 좀 이따 하고 아미세 한 곡 더 주세요. 밤이 어두워서 밤이 어두워서 깜짝 놀라셔서 나오시다고 블루라서 깜짝 놀라셨어. 블루 두 번?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딱 가릴게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 노래 신청하셨어요, 전? 아니요. 아, 놀라셨던 분이 말씀이시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사랑껌. 그래요, 그럼 사랑껌으로 주세요. 사랑껌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쪽에 엄마들도 말씀하세요. 나를 안 쳐다보시네.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저를! 내가 여기서 새가 막말이 빠지게 노래하는데 왜 저를 안 보세요? 엄마들은 알아요. 엄마들은 내가 잘 더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단골 어머니들이 지금 알아요, 제가. 사랑껌 준비됐으면 주세요. 차렷했네.
안 덮어도 되는데. 아우, 전부 다 지명 수배자들만 있나 봐요. 그죠? 지명 수배자들. 화면에 나오면 안 되는 지명 수배자들만 계셔가지고. 안 나와. 다 나온대요. 큰일 났네. 차라리 안 가리는 게 나아. 아, 아까 이제 까요. 헛털이 좋아하세요? 헛털이 좋아하세요? 당황스러우시죠? 하트. 어우, 되게 좋아하시네요. 우리 마산맘님 참 좋아하시네요. 알죠, 제가? 하트. 그래요, 하트. 이거 한번 다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 하트. 주세요. 맨날 오시다가 오늘은 화장하셔서 참 이쁘요. 이쁘셔요. 예. 다른 날보다 화사하게 오셨어. 아, 되게 까마도 하셨어요? 어쩐지 좀 달라 보이시더라, 다른 날이랑. 자르시고 꼽으셨구나. 어쩐지 좀 화사해 보이셔요. 참.
세분 이렇게 아침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우세요? 근데 자꾸 부끄러움을 자꾸 늘려먹고 싶죠, 왜?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그만할게요, 알았어요. 부끄러우시죠? 아, 뭐 하나 더 하지? 이번엔 미운 사람 한번 볼까요? 미운 사람 좋아하시죠? 그러면 미운 사람으로 주세요.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앵콜 나왔어요 근데? 앵콜! 앵콜 나왔어요? 앵콜 했어요? 어. 그러면 한입 나간다고요? 앵콜 안 나왔으면 저 그냥 들어가고요. 앵콜 나왔어요? 어. 그러면 저 노래 한 곡 하고 저희 이제 한이님 모실게요. 너무 티나게 그러시면 제가 섭섭해요. 어머 저도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노래했는데 그죠? 나오시면 그때 해주세요. 지금은 오 이렇게 해줬다가 한이님 딱 나올 때 막 쳐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누가 있을 때 와 이러면 엄청 서운해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슨 노래 드릴까요? 응? 소풍 같은 인생? 그래요. 소풍 같은 인생 한 곡 하고 그럼 우리 하느님 모시는 걸로 할게요. 소풍 같은 인생 노래 한 곡 주세요. 이 노래 유튜브에 어떤 분이 신청해 곡을 올렸더라고요. 불러달라고 저한테.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진정하신 소풍 같은 인생 나오면 갑니다. 차렷경례. 너도 한번
나오시네요. 하느님 나오시면 큰 박수. 어우, 나 소주인 줄 알았어. 순간. 어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까만 양말이 아주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멋진 하느님을 모실게요. 큰 박수 주세요. 자.